자, 여러분들 지금 야간에 관찰 중인데요. 지금 여기 하얗게 영양 교환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은 이제 고치에서 갓 태어난 이제 일개미들인 것 같아요. 지금 몸이 아직 안 굳었습니다. 보통 이제 사슴벌레나 이제 갑충류들도 처음에 이제 몸이 굳기 전에는 이렇게 하얗거든요. 이렇게 태어난 거 처음 봐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애벌레들 있는데 신기합니다. 이게 통통한 친구들, 뭐 광택 있는 친구들 다양한데 버리는 것 같아도 다 하나씩 케어를 하고 있었어요. 야간에 엄청 활발하네요 얘네들. 와, 여기도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저런 식으로 약간 반강제적으로 물고 다니면서 좀 가르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끌고 다녀요. 동족입니다, 동족. 와, 너무 하얗다 보니까 이러네. 페로몬 좀 묻히고 이런 거 좀 알려줘야겠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마 저 페로몬 같은 거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마 다른 곳에서 붙여오거나 그럴 거예요. 여기는 조그만 애벌레들이네요. 친구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영양분 얻어와서 애벌레한테 한번 먹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불개미 구리인데 이쪽 근방으로 큰 먹이를 물고 들어가는 걸 자주 목격을 하거든요. 방구도 물고 들어갔는데 귀뚜라미를 물고 갔습니다. 오, 여기도 엄청납니다. 오, 여기 보면 새로 태어난 친구도 있네요. 여기는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럼을 한 번 넣을 때 수십 마리씩 넣다 보니까 이 미럼이 이런 곳을 파고 들어가서 거저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거저리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되면 사냥을 당하는 건데요. 사실 거저리 같은 경우에는 성충이 되면 영양가가 보통 이제 껍질로 많이 가가지고 영양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나름 이제 속 안에 있는 체내의 수분을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건데 사실 사냥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딱정벌레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산을 아무리 많이 써봤자 스트레스성으로 죽이는 것 빼고는 뭐 산이 좀 이렇게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포름산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모으면은 진짜 센 산이기도 해요. 이게 장수말벌. 와, 야간에는 불개미들이 조금 잠은 잘 줄 알았는데 아니 활동성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반대로 엄청납니다. 참고로 개미들은 마인부처럼 잠을 몇 초마다 한 번씩 자는데 조금밖에 안 잔다고 합니다. 오, 여기 있네요. 미럼 여기 숨었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거저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아, 슈퍼미럼 번데기인가 봐요. 있는데 어떻게 알았니 얘들아? 불개미가 턱 움직이는 거 처음 보시죠? 자, 굉장히 많이 불개미를 촬영하면서 이런 장면을 많이 촬영을 하지 못했었는데 야간에 이렇게 보니까 좀 특별한 느낌이 드네요. 역시 불개미들은 좀 크기가 다양합니다. 병정개미들은 보통 왕개미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불개미들은 크기에 따라서 하는 일이 조금씩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왕개미 속에 있는 병정개미들은 큰 먹잇감을 사냥할 때 보통 힘을 쓰는데 불개미들은 턱 구조가 거의 다 똑같고 체형 밸런스가 거의 똑같은데 단지 크기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다를 뿐이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겼잖아. 병정개미 없어요. 아마 이게 자는 중일 겁니다. 수면을 취하고 있는 불개미들. 불개미 왕국 같은 경우에는 동면을 해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산란량도 늘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가동면이라고 해서 애들이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는데요. 현재 불개미를 한국에서 그나마 최대 규모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년 정도는 이제 동면 없이도 산란량이나 활동성 면에서는 진짜 우리나라 개미 중에서 최고라고 불릴 정도로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참 키우기 좋은 그리고 관찰하기 좋은 개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개미들이 이 애벌레나 이제 알 같은 거를 이리저리 옮기질 않으면 제가 이제 한 마리에 대한 알과 애벌레를
관찰을 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얘네들이 수시로 너무 많이 옮겨다녀서 관찰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확실하게 티가 나네요. 1번, 2번, 3번, 4번 크기 순서대로 있네요. 제일 작은 친구들은 제일 작은 구멍을 잘 통과해서 정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큰 친구들은 큰 고치를 잘 옮깁니다. 작은 아이들은 고치를 옮기거나 그러진 않고 무언가 하긴 하는데, 와, 오, 이게 멋있다. 확대를 너무 심의하니 흔들림이 장난이 아니네요. 가장 최근에 이제 먹이로 줬던 연가시는 잘라서 먹지는 못했지만 연가시 체내에 있는 수분을 완전 쪽쪽 빨아먹어서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준 이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홈도 많이 파주고 전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랑 좀 푹 쉴 수 있는 약간 아늑한 곳으로 만들었는데 나름 이렇게 소구멍도 뚫어주고요. 뭐 황토만 옮겨놓고 아직까지는 좀 적대심이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지 크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망할 석고사육장이라고 무시하는 거니? 개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모래를 계속 물고 와요. 와, 지금 여기는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렇게 바쁠까요? 그냥 플래시 하나 터트리고 보는 중인데요. 장난 아닙니다. 확실한 거는 이 불개미 친구들은 그 흙 속 안에 훨씬 더 많고 밖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아요. 이 황토방 입구가 좁아질 느낌으로 거의 명동처럼 사람이 북적북적하네요. 아니, 개미가 북적북적하네요. 오, 여기 여왕개미.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이 여왕개미입니다. 드디어 한 마리 봤네요. 21마리가 있는데 물론 중간에 처형당하거나 수명이 되거나 힘이 든 친구가 죽었을 수도 있지만 입양받을 때 21마리 확인한 상태로 저한테 분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것도 열몇 마리인데 신기합니다. 현재 여기는 이제 네로브리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두원님에게 선물 받은 친구입니다. 여기 썸네일 여기 영상에서 해칭해서 제가 키운 아이인데 이제 난황도 흡수하고 지금 제법 많이 크고 발색도 환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이쁘게 성장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야간이라 그런지 잠을 자고 있다 깼습니다. 현재 바꾸고 싶은 사육장 넘버원이죠. 아, 사육장이 아니라 여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바로 그 환승역이에요. 쓰레기장으로 썼다가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여기 미로방이라고 했었고 뭐 미로방은 폐쇄했죠. 그리고 저기 숙방인데 숙방은 뭐 황폐화가 되었죠. 이게 다 없어졌죠. 뭐 여기 표말 떨어졌죠.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다와 고래 해가지고 이제 바다 느낌으로 해가지고 만든 사육장인데 현재 젤리가 떨어지면서 좀 약간 여기 사육장 자체가 중단이 되었어요. 이것도 언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제 테마파크. 아마 이쪽 리뉴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제 집인데 형광등을 끄고 플래시를 터뜨리고 왜 보고 있죠? 아, 개미 보려고 보고 있구나. 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황토를 조금 조금 야금야금 캐다가 사용하는 리필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카이 라운지는 거의 그냥 몇 마리는 꾸준하게 있어요. 근데 뭐 거의 쓸모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빨리 계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일 핫플레이스는 이곳과 이곳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불개미를 좋아해 주시고 계신데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겨울에는 뭐 그래도 이 정도 번식량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년 여름에는 스케일이 더 커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간 불개미 탐사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찍었는데 재밌었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계란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연습이 되네. 지금 여기 친구도 영양 교환을 하고 처음 태어나서 몸이 마르면서 이제 걷는 연습을 계단식에 올라오면서 하는 것 같아요. 계단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